옛날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되는 영상 양에 들어가는 편집 비용이라든가 소품 비용에 대비해서 지금 사실 적자도 너무 많이 나고 있고요. 그만을 둘까라는 어떤 선택지도 있었고요. 크게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아프리카 TV가 있었고요. 치지직이 있었고요. 유튜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의견을 물어봤었죠. 심지어 타 플랫폼에 놀러 가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 감스트님 방송에 출연을 해서 물건을 팔기도 했고요. 치지직 방송하신 분들이랑 합방도 이제 게임 방송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저에게 문제는 이거였어요. 각 플랫폼별로 이게 단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장점이 너무 많았어. 원래는 제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현 아프리카가 고향이다. 옛날에 고등학생 때 이제 별풍선 쏘지 말라고 했던 리액션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TV가 되게 유일무이한 플랫폼이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 방송 유튜브라는 거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마인크래프트 뭐 방송하시던 김희티님 아니면 뭐 최고기님 저 어떤 우상들이 되게 존재를 했던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시청자분들은 치지직의 UI가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치지직의 어떤 그 장점도 좀 봤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실시간 채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콘이라던가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러면 유튜브로 가야 되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재인 이성현은 원래 녹화형 콘텐츠 채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이 주된 채널이 아니었다 보니 네 번째 선택지도 있었죠. 아! 라이브를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라이브를 도전해서 콘텐츠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자 도전이자 어떤 증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낮죠. 5.6천회, 막 7천회, 만도 안 찍히는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되는 영상 양에 들어가는 편집 비용이라든가 소품 비용에 대비해서 지금 사실 적자도 너무 많이 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저를 구독해주신 60만 넘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녹화형 컨텐츠에 되게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라이브 컨텐츠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하고 라이브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가 도전이고 제가 쌓아놓은 것들을 모두 새로 뒤갈아엎는 느낌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라이브도 그만을 둘까라는 어떤 선택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4번은 이제 뺐습니다.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라이브가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녹화형 컨텐츠를 안 올리냐라고 하면 또 아닙니다. 브이로그도 자주 올려야죠. 옛날처럼 그린스크린 앞에서 뭐 뽕빵뽕빵 하는 거 그리워하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유튜브에 쫑아리 성현을 검색하시면 그거 쇼폼화 해가지고 쇼츠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플랫폼들 꺼려하는 이유도 또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왜냐면 트위치에서 시청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스티커, 뭐 별풍선, 초콜릿, 에드벌룬 뭐가 돈이 되는 거고 뭐가 순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 초콜릿 없었나요? 아 나 때 옛날에 광고 보면 초콜릿 주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치지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살짝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치지직은 게임 전문 플랫폼이라고 못을 받고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서 게임하는 경우는 막 유행이 도는 그런 게임 말고 사실 제가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또 치지직 말고 원래 아프리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도 있었어요. 플랫폼 특성상 트위치나 치지직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 없거든요. 합방도 많이 안 해요. 아시죠? 아는 사이가 아니면 합방 안 하는 거. 하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너무 나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어. 첫 번째로 합방도 많고요. 두 번째로 유동 인구도 되게 많고요. 지나가다 막 방송 막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못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게 있었습니다. 구독이 떨어져요 자꾸. 라이브를 키면 알림 때문에 구독 해지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같은 경우에 되게 학고다 보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당연히 컨택조차 오지 않았고 저는 그냥 대기업들 가는데 유랑선 뒤에 가가지고 그냥 밧줄 이렇게 매달아놓고 그냥 통통배 이렇게 띄우면서 가는 거거든요. 아 우리 대기업님들 어디로 가실랑가 저기로 가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사실 아프리카를 가나 유튜브로 하나 취직으로 가나 똑같습니다. 내 컨텐츠는 변하진 않아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죠. 진짜 미친듯이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아시겠죠. 가야 될 이유도 너무 많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도 너무 많아요. 실제로 아프리카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 웰컴 투 BJ를 응원해. 방송이 처음인 BJ, 본격 잡고 있는 BJ, 플랫폼 고민 중인 스트리머. 이벤트가 있대. 선물을 준대. 방송일수 누적 참여자 이거 하면은 응모권을 얻고 그리고 실제로 뉴비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적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쪽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띄워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가야 될 이유가 아닌가요? 왜 가지 말아야 될 이유인가요? 방송국 정보로 보시면요. 방송국 개설이 2012년 이벤트 대상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중고 신입이란 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플랫폼 아프리카 치지직 유튜브 셋 다 가야 될 이유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적절히 잘 섞여 있다. 셋 다 키자.
아프리카 UI가 좋은 분들은 아프리카 가서 보시고요. 치지직 UI가 좋으신 분들은 치지직 가서 보세요. 그럼 석연님 유튜브 아까 키면 구독자 떨어진다면서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미 충분히 떨어지고 있다. 이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예상 수익도 120만원 나와요. 예. 이미 바닥까지 내려온 이상, 저는 바닥도 아니에요. 지하까지 내려와 본 이상 뭐 더 내려갈 곳이 있나? 아, 내려가도 힘든가? 아니요. 이미 충분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되어 내려가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익이 120만이지만 편집비용이 나가는 건 200. 맞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애초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기 때문에 전 지금 개구리예요. 꽁지야 됐어. 이걸 내가 몸을 막아도 이게 새어나가는 게 어쩔 수 없. 이미 그 게임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거를 통해서 제가 이미 잘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너 BJ라던가 프로 스트리머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당연히 그렇죠. 자, 지금 시청자층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200명, 150명 정도 되면 좀 고민을 해보겠어요. 우리 되게 소소하게 잘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어딘가에 지금 당장 발 묶여 있을 필요가 있나? 내가 파이가 커지면 이제 내가 스스로 어딘가에 소속이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족쇄로 채울 정도로 제 발목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떡상에서 시청자 오를 경우에 동출 이어가나요? 요땐 따로 공지 드릴 겁니다. 아, 너무 약삭 빠른 거 아니냐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죠. 동시에 킬라고요? 동시송출을 그럼 언제부터 하냐? 아, 이제 이거 뒤에 트위치 굿즈랑 다 치워야 되잖아. 합방 기회가 오면은 전 다 나갈 겁니다, 진짜. 아, 심지어 택시비 안 줘도 돼. 저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어요, 진짜. 그린스크린 컨텐츠 보여달라 해가지고 그 슈퍼마에서 또 올리잖아. 미친 영상량이야. 일주일에 쇼츠를 10개 올리고 롱폼을 3개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 11주년 게시물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끝! 짠! 우후!